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다 득표자는 대한 최고의 브런치를 먹게 될 거고요. 최다 득표자가 선택한 이유까지. 그리고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다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간단한 브런치를 진행하십니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첫인상은 첫인상일 뿐이니까. 네, 그죠. 맞아요. 약간 제가 첫인상이 강렬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많이 인기표를 얻을 것 같진 않는데 편안하게 보일 수도 있어서 그래도 한 표? 한 표는 받지 않을까. 저한테 뭔가 관심을 가지신 분이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투표 이상이 있지 않을까.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 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프님 이인님 에? 시인님 화려하게 등장을 했으니까 그래도 한 두 표 정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욕심을 조금 내려서 네. 한 표 받으셨습니다. 우와! 한 표 어디야? 우와!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줄 줄 알았는데 네, 한 표 있더라고요. 기분이 좋습니다. 좋겠다. 부럽다. 난 절대 안 해. 나 영평 가봐. 그러니까 빵점일 수도 있는 거잖아. 저는 아무래도 첫인상으로는 많이 못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신이 없는데 나 연표일 거 아니야. 빨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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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표 연표. 난 기대 안 해. H님 H님 H? G님 G? B님 B님 아아 연표다. 연표 받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멀리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야? 플래시!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떡해요. 잘 봤던 거야. 되게 좋아. 이런 거 봤어. 놀림을 잘 놀리신다. 남은 분은 A님, I님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결벽증인 거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조금 거리를 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직 말도 많이 안 했고 그래서 안 뽑히지 않았을까요? 우회다. 아이님 되게 우회다. 이랬는데 이 중에 한 분이 몰표가 있고 한 분은 빵표. 에이 그럴 줄 알았어. 에이님 내 표로 1등을 하셨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아이님은 두 표 받으셨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진짜 좋아하네. 감사합니다. A님은 네. 지금 바로 브런치 장소로 가시면 됩니다. 아, A님은 근데 좀 인기 많을 것 같았어.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좀 기대를 안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뽑아주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어떻게 부담스러워. A님은 A님을 뽑은 사람 중에 뽑으면 좋은 거잖아, 그치? 조금 떨리는데? 오늘 하루를 떨린다니까요? 빵표라님, 서운해요, 여러분. 근데 뭐 아직 아무것도 한 거 없고 첫인상이 제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저는 강 같은 평안한 마음으로 넓은 바다 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한결같이 기다릴 겁니다. 여기 살짝 닫거든요, 지금.
하시네요. 어, 지금 매력 어필하는 거야, 아이한테? 와, 천재 공략 좋네요. 아, 여기가 투표함 이러군요. 이분한테. 깨끗하고 자기 관리 철저히 하고 거리를 두고 저는 그런 모습 아주 존중하거든요. 아이라는 친구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아, 친구 아니죠. 뭐 어린이라고 해야 할까요? 에프? 그분이 조금 저와 반대인 게 잘 딱 보여가지고 뭔가 저와 다른 세계를 알아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표를 하라고 이제 하셨을 때 투표를 하려고 이제 적으려고 했는데 A씨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나한테 보는 그런 신호인가 생각해서 A씨를 뽑아봤어요. 약간 제가 선호하는 얼굴 스타일이어서 아름답고 우아했다고 해야 되나? A씨가 지금 좀 궁금해해요. 그래서 투표도 사실 A씨한테 줬거든요. 두 명이요? 아, 어떡하지? 저는 아이님의 투표를 했습니다. 이제 결벽증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그런 부분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혹시 왜 뽑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한 분은 네. 제가 이미 뽑았었고요. 네. 한 분은 또 재밌겠다 싶어서 걸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불상에서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진짜 아이고 그런 점 안 받으시네요. 받지 않았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깔끔해질 수 있고 또 제가 청소해줄 수도 있고 친구들 그런 점에서는 친구들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번 식사를 해볼까요? 아 그런가요? 아, 네.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요? 네 한번 먹어볼게요. 네. 드실래요? 감사합니다. 친절하시네요. 그럼요. 드실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부럽다. 괜찮아요 저희끼리 좋은 시간 보내요? 네 좋은 시간 보내요 저희끼리. 나쁘지 않아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식빵이 구워진 식빵이 아니네요. 저 구워진 것만 먹는데. 구워다 드릴까요, 몇 개? 네. 처음에 빵을 구워주신다고 되게 가까이 여기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서 거기에 심쿵했어요. 스킨십이 정말 좀 많으시는 분인가 보다.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요? 운명이죠, 우리? 가깝네요. 구워, 여기 빵 있어요. 여기 구워. 여섯 명. 아, 여기 있어. 가져왔어. 여기도 있어. 오렌지 주스 드실 분. 아, 자야. 아, 감사합니다. 네. 에프님, 오렌지 주스? 아, 저 우유요. 우유? 네. I love you. 어머, 고백 받았네. I love you. 뭔가 조급해지네요. 아, 잠시만요.
딸기 좋아하신 분? 저요. 옳지. 잘했어. 맛있게 드세요. 감사해요. 또 네. 우유 드실 분? 오케이. 아무래도 나이도 좀 있고 뭐 젊은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끼리 그 끼리끼리 라는 게 있잖아요. 꽤 적극적이시네요. 그래요? 야, 볼이 빨가시네요. 손톱이 예뻐요. 감사합니다. 어머. F님 손이 네. 차시네요. 혹시 수족냉증 있으세요? G씨가 더 차갑지 않나요? 아, 전 지금 아닌가? 긴장해서 그런데. 아, 그래요? 다들 좀 저의 도움이 좀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손이 많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나 봐요. 그거는 맞아요. 그쵸? 다리가 네. 혹시 잘 보세요? 근데 맞아요. 어떡해.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시지? 아, 제가 좀 그런 거에 좀 잘 알아요. 아, 그래요? 오! 아, 여기서 이름을 이제 공개해도 된다고. 아, 그래요? 네, 그러시네요. 저는 묘리고요. 묘리라고 하고요. 혹시 두 분 이름이 어떻게? 아, 닥터조입니다. 아, 그쪽이 이제 학생인가 봐요. 네. 저는 모범이라고 합니다. 아, 모범 씨. 아까 상상이 안 가네요, 직업이. 그러게요. 뭐지? 모범 씨. 혹시 취미 뭐예요? 드라이브 하는 거 좋아합니다. 오, 저도 한데. 진짜요? 저도 조금 하는데. 그래, 나중에. 혹시 두 분은 서로 뽑으신 거예요? 저 그거는 알려줄 수 없어요. 아, 진짜요? 저도 원래는 좀 결과를 듣고 저를 뽑아주신 분 원래는 초대하고 싶었는데 그거까지는 모르니까. 제가 C분을 TV에서 꽤 여러 번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첫인상이 그분이 좀 괜찮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방송 같이 하면 또 좋으니까. 이씨요. 보자마자 너무 예쁘셔가지고 눈이 가였어요. 그래서 이분이랑은 뭔가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도 좋아하세요? 네. 지금 저한테도 주시고 잘 흘리고 다니시네요. 그렇지. 잘했어. 저한테도 아까 주셨는데. 하지만 강아지에 대해 주세요. 저는 가명을 쓰고 있어요. 진짜 연예인 맞나봐. 아이돌이시죠? 시작해가지고. 네,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그 이름은 유뿌이뿌이입니다. 뿌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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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유뿌이뿌이뿌이요? 유뿌이뿌이요. 유뿌이뿌이. 네. 저 그 제작하시는 그 회사에 네.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아, 그 투동엔터라고? 네네. 아, 저도 봤어요. 아, 몇 년 전에 망한대요? 네, 거기 망해가지고. 저기 안 망했거든요. 안 망했거든요. 안 망했거든요. 네. 그러면 TV에 나온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여기서 이제 데뷔. 네, 이 프로그램에서. 아, 이게 데뷔예요? 네. 저도 그거 원했어요. 저는 그 유뿌이뿌이 씨가 저와 같은 좀 관심 그 음악 쪽으로 네 관심이 같은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은 소울메이트를 만나기보다는 본인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나오신 거네요? 아, 뭐 겸사겸사. 네, 겸사겸사. 네. 저는 김쌀. 김쌀이요? 스타. 김스타님. 김스타님. 네. 감사합니다. 무슨 수에? 그 무슨? 빛날 수에. 무슨 타예요? 무슨 타예요? 기타? 기타! 기타구나.
연락을 하는 김스타님이 조금 눈에 가고요. 어, 너무 잘 어울리신다. 네. 그 이름대로 빛나고 싶어가지고. 아, 부모님이 진짜 똑똑하시네요. 제가 사실 연예인 지망생이거든요. 근데 뭔가 아까 이제 뽑으신 이유를 살짝 들었잖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 결과가 여기는 2표나 받으셨고 전 0표밖에 못 받았어서 조금 아쉽네요, 그런 점들이. 하지만 제가 또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또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한 분은 이제 마음에 들어서 이제 여기 불렀지만 그래도 한 분은 또 알아갈 시간이 되는 거니까. 감사해요. 닥터죠? 그분이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묘리 씨랑 대화하고 있을 때 자꾸 옆에서 뭔가 어필하려고 하셔가지고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맛있으세요? 네? 맛있으세요? 아, 네. 맛있습니다. 저도 맛있어요. 아, 그래요?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해요. 진짜 덕분에 이런 것도 먹고. 아, 진짜요? 아, 네. 네. 아, 네.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많이 드세요. 응. 저는 쯔티처라고 해요. 쯔티처요? 네. 프리티? 오. 맞아요. 맞아. 큐티도 있어요. 아, 큐티? 아, 큐티. 큐티. 처는요? 잘 어울려. 처는 처. 처. 이거 알면 다 쳐? 글을 작사를 직접 하시니까 약간 표현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매력 있다. 이쪽은 어떻게 되세요, 이름? 저는 네이처 손입니다. 산에서 사시나 봐요? 산에서 살다가 이제 그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가지고 되게 즐겁네요. 즐거운 표정이신가요? 네네. 아. 지금 약간 낯설어가지고. 근데 네이처손 씨 원래 약간 언제부터 그렇게 입술 색이 조금 네. 바르셨어요? 영양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고기 안 드신 지 오래되셨죠? 네, 그렇기도 하고 나물만 먹다 보니까. 투표를 애인님한테 했는데 아까 그 식사할 때랑 그리고 다 같이 토크할 때는 사실 네이처손한테 조금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건강한 걸 먹는다고 해도 네. 이 속 건강이 입술색으로 나와요. 맞아요. 나물색으로 좀 변하더라고요. 입술색이 약간... 오늘 비 올 줄 알고 미리 우산, 우비 쓰고 오신 거예요? 네, 저는 알 수 있거든요, 냄새로. 오, 너무 매력 있으시다. 저도 코가 예민하거든요. 아. 그 날씨에 따라서 약간 예민하시구나. 코가 자주 막히실 때도 있으세요? 막히지는 않는데 냄새. 네, 맞아요. F님은요? 저는 샤리치. 이름이 샤리치예요? 네. 첫인상으로 딱 봤을 때는 저한테 뭔가 관심을 가지신 분이 많지 않을까. 외국 이름이에요? 네, 아버지가 예전에 외국에 사셨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와. 외국 이름이 리치예요. 리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임셀러입니다. 셀러? 셀러하고 임셀러님? 네. 그거 그 영어인가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아. 네, 어쨌든 제 이름을 임셀러고 몰라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매력 있으시네요. 네. 어릴 때 별명이 셀러드였어요? 셀러드요? 세일러문이에요. 아, 세일러문. 그 성함이 셀러 씨? 네. 하고 뭐 네이처? 네, 네이처. 네이처. 여기는 티처님. 쯔 티처. 아, 이름 잘 기억할게요. 네. 세 분. 뭐죠? 뽀이뽀이랑 스타는 왜 빼고? 이거 번성대도 괜찮은 거예요? 팬분들께서 싫어하시지 않으실까요? 아직 팬이 없어가지고. 말이 생길 거예요. 네. 너무 매력있어. 너무. 아유, 감사합니다. 왜 그래? 현안하네. 감사합니다. 그걸 연예인 하려면 관리를 잘해야 돼요. 저는 여기에 좀 뭔가 제 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울메이트를 찾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면은 약간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니죠. 일도 아, 도 한계. 그러니까 많은 그러면은 원래 그런 친구랑 일은 구별 안 하시는 스타일? 뭔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 네. 과일 좀 드릴까요? 과일 좋아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빵 더 드셔도. 아 감사합니다. 뭔가 제가 두 분을 뽑았는데 여기 둘도 약간 분위기가 아 아니, 근데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아, 네, 저희 세세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여기 올 때 너무 인기녀는 뽑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왔는데 묘리 씨가 좀 괜찮더라고요. 묘리 씨가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부른 건데 아 어떻게 빠질까요? 조금 그렇게 빠져주셔도 괜찮아요. 아 그러면 잠깐 얘기하고 저 핸드폰 하고 있을게요. 얘기하세요. 근데 약간 지금 실망해가지고 왜요? 빵표 받아서요? 네. 이제 몇 표 받을 것 같았어요 원래는? 아, 한 두 표? 순수하고 맑고 좋은 기운을 이 사람과 있으면 나도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고 싶습니다.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시는데 낯가림은 전혀 없으시네요. 제가 이제 산에 있을 때 연습하거든요. 나무에 이제 네, 얼굴을 이렇게 그려놓고 아, 나무에 말을 거는 거예요? 네네네. 아, 옷 같은 것도 그러면 입혀주세요, 나무에? 네, 왜냐면 겨울 되면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네이처 씨인 것 같아요. 그 연습을 한다고 듣고 나면 정말 그 잘해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이처 씨는 소울메이트를 만나면 소울메이트가 산으로 가야 하나요? 그거는 제가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멋있다. 멋있다. 네. 그리고 위에 분들도 좀 같이 식사도 해보고 싶고 좀 궁금한 거 좀 맞아요.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어요. 이름도 모르고 아직까지. 확실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게. 뭐가 맛있었어요? 아 제가 쓴 건데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받을 수 있는데. 주셔도 됩니다. 어떤 거요? 아, 주셔도 돼요. 아, 이게 맛있대요. 네, 이게 맛있대요. 이게 맛있대요. 제가 괜히 낀 거 같네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사실 뭔가 세 분만 따로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게 조금 부러운 마음이 아예 없었다고는 못하는데 정말 첫인상과는 많이 달랐어요. 네, 조금 매력이 조금 이런 생각들을 얘기를 하니까 훨씬 더 뭔가 가까워진 느낌? 정말 하나도 모르겠는데 네,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또 이따가 있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아, 네. 네, 맛있게 먹었어요. 한면씩 이제. 네네네. 지금부터. 네. 여기 저는 닥터. 네.